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 영광으로 올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한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분은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섬기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제물처럼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철저한 실패자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난 존재였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회적인 평가였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앞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22절 같은데,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장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을 보시죠. 2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초림 때 오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뭐라 그래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권위,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또 거룩한 천사들 그 영광으로 올 때,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신앙에서 어떤 중요한 측면을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사회적 관계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나는 정말 주님만 따르고 주님이 좋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 도닦는 거나 똑같아집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신앙 고백이 그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26절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또는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회적인 많은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내가 어떤 위상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느냐가 내 신앙 고백의 진수이지,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 마지막 날까지 영향력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위상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느끼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지금 어떻게 해왔어요? 교회에서 이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십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을 어떤 위상으로 대우했느냐, 부끄러워했느냐, 자랑스러워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운명, 그 영원한 운명은 현재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상으로 주님을 대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죠?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도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님을 한 1년 전인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그 신대원생들이 많이 지원자가 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 대학 출신들은 거의 한 명도 없대요. 연세대학교 빼고는 지원자 없대는데, 예전에는 뭐 서울대생, 고대생 이런 지원자들이 많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래 몇 년 동안. 왜 그럴까요?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목사되는 것이, 신학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럽고 내가 교인이라는 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부끄러운 것이 되니까 갑자기 신학교 지원하는 데 세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능력 있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 그럴 때 주님을 어떻게 나는 여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울 때, 내가 너무 초라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직장에서 그 교회 다니는 거 알려질까 봐 식사기도 어떻게 하세요? 직장에서 정심, 다른 직원들과 또는 상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1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이러면서 기도, 주님 믿습니다, 자랑스럽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식사 기도를 정식으로 하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관영하고 있는데 음란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당근을 기도한다는 게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정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단의 괴수로 불려지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생각될 만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제 세일즈맨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예전에 보면 뭐 칫솔 이게 다 그 세트로 된 걸 들고 와서 그걸 갖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막 외치면서 이 칫솔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게 수출되던 건데 정말 이게 근데 막 갑자기 부도사장이에서 이걸 그냥 몇 개 얼마냐 하면서 아니 뭐 그러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갖고 저 인간은 칫솔 갖고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그것도 돈 받고 팔면서 자랑스러운데 나는 왜 예수님의 구원을 여기서 외치지 못할까? 내가 목사 맞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칫솔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잘 팝니다. 근데 자기 상품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 상품이 좀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팔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세일즈맨들, 세일즈 하시는 집사님들 이런 데 보면요 전도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물건 팔 때 그 관록이 있으셔갖고 물건도 파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 잘 전합니다. 보면은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세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전하기 때문에 담대해서 물건도 잘 파는 건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라 예수님도 잘 전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확실한 분이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신우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 병원에 신우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예전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혹시 아세요? 왜 신우회 안 오셨죠? 그랬더니 그 신우회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교인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장로님인데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신우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니까 아주 너무너무 말썽 이게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 다행이다 그래도 차라리 안 믿는다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티를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걸? 어쨌든 둘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랑스러운데 자기의 삶이 엉망인 것도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오실 그날에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삶은 엉망이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죠. 가끔하다 이제 그 신앙 상담을 하다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과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사귄 지가 3년이 됐는데 자기 부모에게 자기를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건 맞다. 3년 동안 안 버린 거 보니까. 그런데 자랑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부끄러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때는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사랑에 빠지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친구 이야기 자꾸, 애인 이야기 자꾸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안 해주냐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가 대학교 때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잘 안 만나요 그 친구. 나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청첩장을 줘요? 나한테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를 안 해주냐고, 나를 친구로 알았다면. 그럼 예수님 마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야, 너 나와 친구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 친구한테 아직도 소개 안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나 자랑할 거 있으면 전부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어때요? 입만 벌리면 내내 자식이, 자식과 전혀 없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자식 이야기예요. 뭐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보면서 내 자식은요 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애가 머리가 비상해요. 발이 큰 것과 머리가 비상한 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자식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고난을 겪어도 아니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돼야 돼요. 주님 이야기로 이야기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맨날 그렇잖아요. 그 깔때기라 그러나요? 이야기 했다면 거의 그 이야기로 그냥 빠져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하겠다. 십자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작정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지금 바울이 이 경지에 우리가 가면 얼마죠? 만약에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아요? 뭐 자랑하세요?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어떤 권사님 만나니까 자기 외모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요, 자기하고 나하고 닮았다 그래갖고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자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늘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나 16절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이런 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에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저기 끌려가시는 주님이 부끄러워서 나 모른다, 계속해서 아니다, 너도 그 일당이다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광 중에는 뭐 서로 아는 척을 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끌려갈 때는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에 양심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좌절하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이탈리아 카라바조 태생의 카라바조라는 화가인데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밀라노 출신의,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기초를 놨게 되고 나중에 렘브란트 같은 거장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리스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이런 명작들인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그리스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당당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절망과 고통 속에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없는 자책과 괴로움이 이 그림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세 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통곡과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잡혀가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참회하죠. 그 베드로의 참회하는 장면을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면 엘 그레코의 참여하는 성 베드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베드로의 눈에 있는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한 그 모습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자책감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 주님이 똑바로 박힌 십자가 내가 똑바로 박힐 수가 없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신앙 고백,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슬람 세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영적 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잘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과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의 그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참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이런 것 없이 가난하게 사신 그분이 가난한 제자들, 세리와 뭐 이런 보잘것없는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 예수님의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방랑하는 거짓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위상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미하고 미기한 것 같이, 아직도 교회를 다녀, 요 어느 시대인데 신앙생활해,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어때요?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뭐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초라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왕이었다. 만왕이 왕이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불신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위상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또한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놀라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초라하고 핍박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사람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요, 지금 핍박을 받는 복음 증거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정처도 없이 떠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냉수를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겉으로 사회적인 모습으로 평가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그날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람을 지금 현실의 이 모습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고 직업도 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바른 인격과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지 절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영원한 신분의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시는 게 뭐예요? 너 중에 지극히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되어야 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죄인으로 돌아가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죄수로 낙인이 찍혀서 인생이 끝난 사람들마저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과 동료가 되시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동창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가슴 아파서 지금까지 가슴에 애릿한 그런 그 측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 지금 창서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그 길에 신촌에 예전에는 육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육교가 있었죠. 그 육교 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 노점상들이 있어요. 노점상들. 근데 그 노점상들은 그 추운 겨울에 누가 거기서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사할 데가 없고 가게도 없고 길거리에 리어카도 없는 분들이 거기다가 빗유를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파나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그 다 팔아도 몇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놓고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어머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이 거기 장사하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야야 엄마, 네 엄마 여기 계신다 그랬더니 얘가 번쩍 따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보셨거든요. 들었거든요.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셔 얼마나 추우세요? 그러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고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그랬어요. 왜냐면 뭐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애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책 사주고 그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과연 사회적인 레벨 그대로 그분이 그 모습일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정직하고 착하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까? 얼마나 그의 인격이 고매할까? 자식 부끄러울까 봐 고개를 숙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초라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부러우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가장 못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상이 사회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주님이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니까 그분 오실 때 홀연히 변화돼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 죽으셨어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나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상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 친구가 자기 엄마 부끄럽게 여긴 것처럼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되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 벗겨져갖고 나무에 매달려서 대낮에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신천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우세요? 교회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그 성경책 빨간 그거 없어졌죠. 전부 다 금색을 칠하든지 아니면 자꾸로 잠가갖고 그 색깔 안 보이게 하고 성경책인지 뭔지 모르게.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시안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어떤 이상한 그 가방 같은 걸 꺼내요. 그래서 보니까 가방이 아니고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공안한테 안 걸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국입니까? 그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든요.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무리, 그 천한 그러한 무리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졌는지 몰라요.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 체험하고 꼬꾸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40대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몇 번씩이나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고 하면서도 주님이 자랑스러워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느냐?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부활한 주님,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났다면 얼마나 주님이 자랑스러운데요. 얼마나 당당한데요.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 주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딨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내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정말 천사들 앞에서 바로 이해가 돼야 이 집사가 그 집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체험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는 그 주인의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이 여기에 나온 걸까요?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천사들의 그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위엄있게 임하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오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니네들 중에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올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영광을 누가 봤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8절부터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림하실 때처럼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거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거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천사와 같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광채 나는 옷을 입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체험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동원될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어떤 권능일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고 더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권능이 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 미래의 재림
내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뭐 아브라함 그 노인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임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 80 노인이 절망했던 사람이 엄청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간증하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당돌하지 만큼 그분들의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닭살돋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복을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라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서 그 다스림 질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오늘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걸 믿고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빠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소유가 어떻든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진실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단면임을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 교회 나와서 고개 숙이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잘하면 신앙 고백 제대로 했다는 착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고 또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저는 진정한 심령이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더욱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높이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님께서